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세상 달달한 아이스크림으로 당 보충하고요. 귀여운 국민 다육이들 구입도 좀 하고요. 여러분들 통통하니 건강하고 이렇게 저렴한 다육이들 구입하면서 만족도는 정말 높고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진 아이들 만들 수 있는 다육이들 참 신기하죠. 저희가 정성을 주고 화분 분갈이하고 이쁘게 옷도 입히면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고 세련돼 보이는 그런 힐링도 되잖아요. 건프로 오늘은 언박싱 할 거예요. 이 아이 어때요? 오늘따라 우리 구독자님들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건프로가 대신 영상으로 언박싱 보여드릴게요. 추석 맞이 언박싱. 와! 이 영상은 모두 우리 구독자님들 때문에 찍게 되는 영상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 하셨죠? 다육이 화분 영상 좀 부탁한다고요. 근데 세상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추석 맞이하여 3-4분기부터 건프로 더 성숙하고 4-4분기를 신선하게 맞이할게요. 여러분 샤랄라한 다육이 화분이요. 건프로가 글쎄 다육이 화분을 협찬받았답니다. 여러분 기뻐해주세요. 박수. 여러분께서 구독 많이 해주시고 건프로 관심 많이 받게 되니까 이렇게 다육이 화분 협찬도 받고 이런 날도 있네요.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다육이 화분 협찬도 받고 유튜브한 보람이 있어요. 유튜브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다육이도 알리고 그리고 건프로의 일상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좋은 가격에 이쁜 아주 럭셔리하고 고급진 다육이 화분 협찬받게 되었어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올망졸망 화분에서 다올 8종 세트 화분 협찬받았어요. 크기랑 다육이 화분 분갈이한 영상은 후반부에 있어요. 직경 15.5, 높이 11cm. 여러분, 건프로가 협찬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우리 구독자님들 댓글, 좋아요 항상 열심히 달아주시고 건프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유튜버로서 다육이 농장 대신 방문해 드릴게요. 꽃처럼 예쁘고 선명한 색감. 건프로도 택배 받자마자 한눈에 반할 수 없는 기분이 너무 업됐어요. 이렇게 건프로 다육이 유튜버 영상으로서 협찬도 받고 말도 막 버벅거리고요. 다시 가요. 이렇게 색감도 건강하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다육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육이가 이렇게 큰 산, 예쁜 귀한 꽃 같은 나비, 해바라기 뭐 이런 아이들의 문양이 그려진 다육이 화분 옷을 입으면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여러분 크기는 가늠되시죠? 이렇게 해바라기 화분 건프로 참 이쁜 것 같아요. 해바라기가 집에 있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되게 좋은 느낌으로 집에 많이 들이시잖아요. 해바라기 그림들, 해바라기 화분도 뭐 같은 뜻이죠. 건프로 협찬받는 데 의미를 두시고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유튜버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직접 들어가셔서 다른 화분들 구경도 하시고 신상 화분들 금액과 그런 것도 같이 보시고요. 건프로 이미지에 절대 해되지 않는 다육이 화분으로 잘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와우, 진짜 와우 대박 아니에요? 설레이네요. 어떤 아이를 분갈이에서 심을까요? 건프로가 협찬받은 화분 이름은요, 다올 혼합 랜덤 8종 세트예요. 다올 혼합 랜덤 8종 세트. 아, 그럼 집중해서 다올 혼합 8종 세트 보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육이 화분 구매하실 수 있는 그 영상이랑 다육이 다른 종류들도 구경하실 수 있어요. 몰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다육이 신상 화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가까운 데 있으면 건프로가 직접 매장에 방문하면 좋은데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있어서 건프로도 택배로 다육이 화분 받았고요. 이렇게 화분에 분갈이 해봤죠. 어때요? 건프로도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니까요.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에 들어가 보니까 화분, 뭐 분갈이하는 용품, 뭐 펄라이트, 뭐 다육이, 마사토, 뭐 여러 가지 다육이 키우는데 필요한 다 판매되는 것 같아요. 다육이 뭐 관리, 식물 관리제, 뭐 지렁이 상토, 프리미엄 상토, 뭐 산야초, 펄라이트, 마사토, 지렁이 분변토, 뭐 그런 아이들도 다 판매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육이 화분들도 신상으로 구경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건프로 영상 보시고 한 번씩 구경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오늘 저녁은 또 어떤 반찬에 식사를 하시나요? 항상 우리 주부님들은 반찬 걱정. 근데 또 다육이 보면서 모든 게 힐링되고 또 즐거운 추석 맞이하시려면 준비하실 게 또 많죠? 그런 와중에 다양하고 건강한 이쁜 색감의 다육이 화분 대신 해드립니다. 건프로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다육이 화분도 협찬받았어요. 다 함께 기뻐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뜨거운 더운 날, 비 내리는 날 태풍을 뚫고 다육이 농장에 방문한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건프로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이죠. 다육이 화분 보내주신 분 진짜 감사드려요. 올망졸망 대표님.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영상 어떠셨어요? 영상 속에 마음에 드는 다육이 화분 있으신가요? 건프로는 창종류 다육이들을 심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화분에 어떤 아이들을 심으면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세요. 남은 화분은 건프로가 그 아이들을 다육이 화분에 심어볼게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고요. 건프로 다육이 영상은 다육이 화분이나 다육이들, 식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건프로 다육이, 다육이 건프로 끝까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즐거운 다육생활 다 함께 같이 하시고요. 즐겁게 영상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